대운이 꼭 들었을 때만 귀인이 나타나진 않아요. 흉년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귀인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인연법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는 것. 그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인연에는 여러 개가 있죠. 나를 살려주고 내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인의 인연. 이유 없이 내게 다가와 어느 날내 가슴에 칼을 꽂는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연이 있고 부모와의 인연이 있고 자식 간의 인연이 있고 남편 간의 인연이 있고 직장의 동료, 베스트, 베프가 있고 그냥 스치는 인연이 있습니다. 자, 제일 큰 것은 누구나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있죠? 귀인입니다. 자, 귀인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의 큰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인연자. 그것을 귀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연이란 것이 맺혀지기 위해선 전쟁이 반드시 나옵니다. 누군가와 악연으로 끝나고 누군가와 아름다운 인연으로 끝나는 것은 모든 것은 전생에 기원하기 때문이죠. 자, 귀인이 다가오는 것도 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대운이 꼭 들었을 때만 귀인이 나타나진 않아요. 흉년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귀인은 다가옵니다.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써 진실을 다해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건 기본이겠죠. 자, 악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연의 특징은 뭘까요? 저 사람을 보는데 기분이 나빠. 무엇인가 모르게 저 사람의 눈빛이 싫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믿음이 안 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경계가 펼쳐집니다. 인간은 뭐든지 본능이란 게 있고 육감이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에겐 거리를 두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악연도 영원한 악연은 없답니다. 극히 드물죠.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악연의 인연자가 서로 나하고 주고받는 전생의 빚을 모두 청산할 때까지 그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 빚이 청산이 됐을 때 우리의 인연법은 끝이 나죠. 부모의 인연을 들여다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부모님들도 의사나 판검사처럼 아주 화이트 칼라의 자손을 보고 싶은 욕심,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지금의 부모가 나의 부모님이 되어 있듯이 상대적이죠. 자, 전생을 기원을 들여다보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거의가 원수일 수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 전에도 부부의 인연일 수도 있었고, 그 모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주고받는 일상의 생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 역시도 전생의 왼수들이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아픔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줬던 아픔입니다. 한번 정도는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에 깊은 사색과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으로 스치는 인연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오며 가며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들과 길거리에서 옷깃이 스쳐갑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얼굴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존재하고 공존합니다. 이것은 스치는 인연이라고 하고, 이 스치는 인연은 동시대에 전생에서 같이 한 장소에 있었던 그런 인연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것에 깊은 생각을 한번 정도 해야 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속세의 지금의 생이 나쁘지는 않죠. 나쁜 것만 생각한다면 전생에 자신의 업장도 한 번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자년 한 해에도 새로운 인연법이 이어지면서 늘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신의 가피가 있기를 빌어봅니다.